아시아 최초 다민족 다민족 국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농촌 지역의 의존도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 및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민청 신설은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 11일 이민청 유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충북이 이민청 설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이 위치해 있고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각종 사업을 통해 도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농민과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오송국제도시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북은 이민청 유치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은 이민청 설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입니다.